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로얄마스터 장혜란입니다. 네, 우리 팀장님 강의 너무 좋았죠. 저도 들으면서 막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좋은 그것을 내가 오늘 만났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거 정말 정말 좋은 걸 내가 오늘 만났구나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소리가.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까 저기 우리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이 핸드폰 하나 가지고 혹은 애터미의 어플 이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믿고 확신하시는 분은요 애터미에서 성공하실 거고요. 이게 뭐 이렇게 많은 분들 오늘 오셨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과연 다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요즘에는 나가면 뭐나 다 애터미를 한다고. 그리고 온 천지 그냥 애터미 우리는 센터라고 하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은 가게 이렇게 많이 차려가지고 있는데 아이고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이것을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라면요 저는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제가 오늘 사실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저도 애터미가 그저 그런 거라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어요. 네, 똑같아요. 여기 와서 들어보지만 들으니까 이게 정말 좋아. 근데 과연 저게 내 것이 될 것인가 생각 많이 하시죠? 네, 저도 저는 애터미를 이 제품을 만났을 때가 2011년도고요. 집에 물건이 하나 두 개씩 생기기 시작하고 한 2년 정도 정말 회원 가입도 하지 않고 그냥 썼었어요. 그래서 이 제품 괜찮네 라는 생각만 했었지 이게 뭔지는 정말 몰랐고요. 2013년도에 정식으로 이제 저한테 사업적으로 왔을 때가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얘기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듣고 나서 어떤 느낌이 있냐면 아 이거 중국에 말하면 촨시오네 여기 중국 분들 많이 계시죠? 혹시 중국 분들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오신 분들이라면 네 더 많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촨샤오 아시죠? 촨샤오라면 다 알아들었죠? 네, 다단계, 네. 그래서, 우리 엄마가 들고 온 게, 이거 어디 가서도 이제 요즘 쉬니까 이상한 거 들고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걱정되는 마음에 찾아가서 이제 엄마랑 찾아가서 이제 같이 이제 들어본 거죠. 저도 이렇게 딱 듣고 나니까 오늘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뭔가 좀 다르네? 뭔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피해는 주지 않겠다. 제품을 2년 정도 썼기 때문에 이게 싸기 때문에요. 누구한테 이렇게 전달하기는 쉬웠겠다. 여기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집에 가서 엄마한테 제가 사실은 엄마한테 정말 이걸 하라고 한 이유는 그냥 우리 어머니가요. 그동안 계속 식당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엄마 이제 식당 일을 안 하고 정말 편하게 그냥 나가서 제가요 처음 들으러 갔을 때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앞에서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이 강의를 막 하는데요 전화 소리가 막 벨 소리가 울리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엄마한테 그냥 편한 거니까 그냥 해보시라고 이렇게 밀은 거지 제가 이 사업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고 이거는 막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똑같은 생각 하시죠? 네. 그런데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우리 엄마가 이제 허리 조금 나아지면 네 다시 식당 일 하러 가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절대 그렇게 하지 마 그냥 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집은 중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왔기 때문에 이 인맥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개척을 하면서 처음에는 아무런 그런 효과가 없다가 조금씩 이제 제품 전달이 되고 그러면서 저도 똑같이 엄마가 집에서 이제 동영상을 일부러 소리 크게 틀어놔요. 그러면 제가 그냥 간접적으로 들리잖아요. 회장님의 목소리 막 이렇게 들리다 보니까 이거 점점 괜찮겠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엄마가 또 가끔씩 중국을 한번 가실 때 되면 제가 이제 땜빵으로 들어가서 이제 엄마를 도와서 이제 전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제가 나와서 전달을 해보니까 이 제품이 사람들한테 정말 받아들이면서 사람들이 피부가 좋아지면서 그분들한테 정말 유익한 일들을 해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나왔냐면요. 한 1년 반 정도 됐을 때 100% 전업하러 이제 나왔습니다. 100% 전업하러 딱 나오니까 이제 내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약간 부담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부담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정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럼 내가 이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일반 직장하고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일반 직장하고 무슨 느낌이 다르냐면 일반 직장은 내가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요. 들어가서 내가 일을 막 찾아서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가 이렇게 뭐 시키면 네 하고 딱딱 하고 뭘 이걸 협조해 주세요 하면 네 하고 이렇게 협조를 하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뭐 진급을 하고 막 이런 걸 생각하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정말 아침에 출근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여기는 나와 보니까요. 출근하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요. 아주 변하더라고요. 근데 며칠을 정말 따라다녀보니까요. 하루 24시간, 이렇게 24시간 아니죠. 하루에 이제 출근, 퇴근 이렇게 하면서 제가 다니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지금 내가 지금 그냥 허송 세월만 그냥 보내고 있는 거 아니야? 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마음을 한번 다 잡아 봐야 되겠다. 과연 애터미 이렇게 해서 될까? 예.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요. 내가 한다고는 나왔는데 뭔가 일머리를 못 찾은 느낌이었어요. 정말 이걸 통해서 내가 사업에 성공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딱 잡히는 느낌이 없었어요. 제가 이 잡히는 느낌을 만약에 못 찾으면 이 사업에 성공할 수 있겠나? 네. 그러면 손해는 누가 손해죠? 제가 손해예요. 시간만 흐르고 나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가고 애터미에서 소득을 만약에 받지 못하면 일단 제가 애터미를 그만둘 것이고 네. 그리고 나는 실패로 그냥 네트워크 다단계에서 실패한 사람으로서 낙인이 찍힐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역시나 네, 이때는 꼭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고난 사건이 일어나요. 뭐 드라마 같아요. 그죠? 잘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저는 고난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는 항상 그때 당시는 너무나도 힘들고 나한테는 비참한 일이고 정말 부딪히면 피하고 싶은 일들이에요. 네. 그런데 정말 피하지도 못하게끔 고난 사건이 딱 들어서는데 그게 바로 뜬금없이 그냥 전셋집을 살고 있는데 전셋값을 올리는 거예요. 나가라는 소리예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아저씨 따라가 맨 그냥 이제 집을 이제 찾으러 다니죠. 어떤 집을 찾을까. 근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그만한 집을 찾을 수가 전혀 없었고요. 무조건 지하방으로 내려가죠. 계속 지하로. 이 돈으로는 이것밖에 못 찾는데요. 그래서 꽁무니를 찾아가다 보니까 이제 막 여기 안에는 이제 막 진짜 막 뭐가 배가 막 정말 막 완전 막 이렇게 부글거리듯이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지? 그때 고작 저 30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연배 있으신 분들은 아이고 30대가 뭘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34를 산 저로서는요. 참 부모님한테 미안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머릿속에 세 가지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운명에서 내가 바뀔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제가 한국으로 왔을 때 어떤 꿈을 가지고 왔냐면요. 피부 관리샵을 중국에서 차렸었어요. 제가요, 좀 욕심이 좀 많아가지고 회사 출근을 하면서 피부 관리샵을 차렸는데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그냥 돈 생각만 한 거죠. 아, 이거 하면 대박이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미래를 생각해서 했죠. 그렇지만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게 폭삭 망하고 그때 26살. 그리고 나서 제가 또 한국에 와서 이제 중국어 가르치고 이런 일들 애터미 하기 바로 전에는 중국어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요. 중국어를 이렇게 가르쳤는데 정말 제가 밥을 안 먹고 그냥 쫓아다닌다고 해도요. 한 달에 수입이 최고 400을 넘지 않아요. 그럼 내가 이걸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세 번째가 뭐죠?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애터미다. 애터미는 성공하면 시스템 소득으로 그때 회장님이 외친 얘기가 계속 5천만 원이었어요. 요즘은 1억 하시죠. 5천만 원이셨어요. 5천만 원 연금성 소득을 받아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성공하면 그래도 애터미가 낫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요 결단을 그때 하게 된 거예요. 아, 애터미가 정말 제대로 된 나에게 성공을 줄 수 있는 사업이구나. 내가 정말 애터미에서 제대로 하면 이 수입을 받아갈 수 있으면 나는 진짜 인생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라고 딱 마음을 정했어요. 내 스스로가 마음을 정했어요. 마음을 딱 정하고 나니까 어떤 기분인지 아세요? 편해요. 왜냐하면 목표가 명확해지고 향후 나는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애터미 얘만 바라보고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억수로 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행동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센터 출근을 하면요. 원래는 화장실 청소, 센터 청소 이런 것들이 제 눈에 안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고객이었거든요. 손님이었거든요. 어쩌다 나타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게 과연 내 일일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마음을 먹으니까 센터 청소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뭔가 이제 다 눈에 보이기 시작해. 내 센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나니까 일이 손에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세가 바뀌기 시작하고요. 내 복장도 바뀌기 시작해요. 모든 것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마음을 먹으면서 애터미에 제대로 딱 몰입을 하고요. 가장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아, 이 사업은 내가 이 사업을 1위에다 둬야 되겠다. 왜 1위에다 둬야 될까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보면요.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요. 무조건 예, 출근하고 1위 맞죠? 무조건 아침에 출근, 예, 그리고 퇴근. 이 시간 만약에 안 채우면 월급 제대로 못 받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애터미는 정말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 이것을 만약에 직장 생활처럼 하면 이거는 되겠네. 이 마음이 딱 들어요. 아무도 나를 강박하는 사람이 없는데 나 혼자 내 스스로 그냥 딱 이런 생각을 주게 된다면 나는 성공할 수 있겠다. 왜?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많거든. 네. 그러면 어떤 데서 만약에 내가 1%가 되고 성공자가 된다면 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 일들을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돼요. 맞나요? 그런데 애터미는 쉬워요. 남이 출근 안 하는 거 내가 출근하면 되고 남이 청소 안 하는 거 내가 청소하면 되고 남이 나가서 막 따다다다 얘기 안 하면 나가서 얘기 따다다 하면 되고 근데 그게 뭐 김연아처럼 막 이렇게 막 이거 막 몇 번 돌고 막 엄청 어려운 거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아주 기술적인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렇게 마음을 잡았어요. 그렇게 마음을 잡고 나니까 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 한 곳을 계속 나가서 이제 이 개척을 하면서 전달을 하고 왜냐하면 애터미에서 내가 많이 겪어야 되고 경험을 쌓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거절을 받으면서 나가서 전달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온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정말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 애터미의 보상 플랜상 가장 장점이 뭐죠? 무한단계. 야, 저는 좀 무한단계. 저희가 무한단계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찾아 내려가는데 나오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오셨다가요. 예. 그 석세스 세미나도 가셨다가 한 번 듣고 와서 너무 좋다고 하는데 이튿날 연락이 안 돼요. 난 진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정말 연락을 안 해요. 예.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이제 나타나시면 뭐 딸들이 못하게 했다, 뭐 집에 뭐 남편이 못하게 했다, 뭐 가면 막 다리 몽둥이 끊어놓겠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네, 아 이것 또한 내가 겪어야 되구나. 네, 그렇게 겪어오면서 정말 이 무한 단계 속에서 첫 사업자가요 한 1년 반 만에 우리 단계별로 치면 한 72단계 정도 됐을 때 첫 사업자가 나오신 게 된 거예요. 네. 여러분이시라면 정말 이렇게 오랜 시간을 예, 하실 건가요? 해야 돼요. 예. 제가 그 방금 이제 올라오면서 중국말로는 기억이 나는데 한국말로는 기억이 안 나가지고 막 검색을 해가지고 올라왔어요. 중국말로 모시在人, 成事在天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을 계획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만 일을 정작 성사시키고 이루는 것은요. 예. 하늘.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터미에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것들을 이제 겪으면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아, 진짜 이거는
이 사람은 나 절대 용서 못해. 이 사람은 뭐 어쩌죠, 어쩌고. 이런 어려운 거는 내가 정말, 안 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고비를 딱 넘잖아요. 그러면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터미가 바로 그런 거란 거죠. 예.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됐을 때 사업자가 나오시고 또 그다음부터 이제 줄줄이 사업자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 것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에요. 우린 진짜 한 명 한 명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막 사람이 터지고 하는 것은 이건 제가 하는 일이에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뒤로 이제 한 10년 정도 됐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애터미가 그런 일이라는 것은 느껴집니다. 제가 중국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중국 사업이 바로 그때 열릴 줄 알았어요. 2013년도부터 중국 했어요. 아세요? 근데 중국 사업이 언제 열렸냐면 2020년도에 열렸어요. 2020년도. 네. 네. 2020년도에 열렸거든요. 그 7년 동안의 그 시간에 저는 중국을 그냥 기다린 게 아니, 마냥 기다린 게 아니라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했고 중국이 이제 한 오픈되기 한 1년, 2년 전부터 이제 중국에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중국이라는 이 나라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의 몇 배 정도 되죠? 한 30배 정도가 돼요. 우리 아까 중국 사업, 한국의 회원수가 한 750만 명, 800만 명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전체가 800만 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중국은 그 800만 명의 한 30배가 더 될 거예요. 네, 30배가 더 되고요. 우리 한국의 5조의 매출이라면 중국에는 약 30배의 매출이 더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장을 갖고 있는 것이 중국이라는 이 시장입니다. 네. 예, 중국이란 이 시장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제가 중국 사람이니까 나와서 이제 중국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네, 어디 불편하신가요? 아, 예, 그러면 불편하시면 아주 앞에서 계속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자. 요것은 이제 중국의 어플이에요. 중국에서 가장 애터미 어플. 그래서 중국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국 사이트를 방문을 하거나 하면요, 요 사이트로 연결을 하셔서 하시면 되시고요. 회원 가입 이제 절차인데 중국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이 중국은 되게 복잡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사실 애터미 중국이 회원 가입 절차가 상당히 간소화가 된 거예요. 예, 네, 상당히 간소화가 돼서 요 몇 가지 정도가 있으면요, 거의 다. 회원 가입이 됩니다. 심지어 뭐 주소까지도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후원 번호를 잘 쓰셔야 되고요. 예, 네, 후원인 번호를 잘 쓰셔야 되고, 예, 네. 여기 센터명은 여러분들이 산하에 센터가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산하 센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아닌데요. 이 파일이 아닌데. 제가 이거 드렸어요? 어머. 제가 만드는 거는 제가 만들었나 보다. 큰일이야. 예. 자, 그럼 이걸로 그냥 말씀을 좀 드릴게요. 중국은 한국이랑 정말 많이 달라요. 중국은 이제 우리 한국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한국에 있다는 이 자체가요. 여러분들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한국은 회원 가입만 하면요. 내가 그냥 소비가 소득이 돼요. 근데 중국은요. 경소상을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꼭 사업자 신청을 하셔야만 중국이 이제 사업자하고 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거 중국 사람들이 하겠느냐 이거죠. 예. 하겠느냐 이거예요. 예. 근데 정말 애터미 비즈니스를 제대로 보신 분들은요. 하시고요. 그닥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냥 영업 집주 하나 그냥 만들어서 이걸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이제는 영업 집주하는 자체가 각 도시마다 다르겠지만 되게 편하게 이제 영업 집주를 신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터미가 중국에 가서 보상 플랜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보상 플랜 한국의 보상 플랜하고 똑같아요. 예, 똑같아요. 예, 똑같아서
여기 우리가 지금 요 네 가지 우리 한국에서도 뭐 후원 수당, 뭐 직급 수당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똑같이 진행이 되고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뭐가 좀 다르냐면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렇게 막 라인이라고 지정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에서 좀 이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라인이라고 하죠. A 뭐 좌라인, 우라인 이런 것들이 아니고 A 시장, B 시장이라고 이제 시장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말로 해도 시장으로 해야 돼요. 네. 그래서 A 시장, B 시장에 그리고 포인트 자체가요. 중국하고 좀 다른 게 중국은 한국은 30만 포인트죠. 예, 중국은 3,000포인트. 그러니까 0을 두 개씩 빼세요. 왜냐 하면요, 중국의 그 화폐 단위 아시죠? 화폐가 금액적인 게 100원이면 한국 돈 한 2만원 정도가 돼요. 100원이면. 그렇기 때문에 그 막 우리 막 몇십만 포인트 하면 좀 놀래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 두 개를 이제 빼고 좌시장, 우시장 해서 3,000포인트가 되면 요 구도가 되면 수입 가져가는 방식 맞죠? 네. 요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만들어 봤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가져가는 수입이 약 한국 돈 6만 원 정도를 가져간다고 했을 때 중국은 345원 정도입니다. 중국 우리는 매주마다 이제 수입을 가져가는 것이 엔가의 수준에 따라서 6만 원 가져가든 5만 8천 원, 5만 9천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중국은 3개월마다 한 번씩 엔가 조정을 해요. 그래서 345원이면 쭉 3개월 동안 그리고 3개월 이후에 또 조정을 해서 355원, 375원, 뭐 400원, 420원 이렇게도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엔가 조정을 3개월에 한 번씩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금액을 계산을 했을 때요. 345원을 만약에 8번의 수입을 우리가 15일에 가져간다고 하면요. 중국 돈으로 약 얼마나 되죠? 한 2,500원 정도가 돼요. 2,500원에 우리가 영업 경리 중국에서 세일즈 마스터가 된다면 한 반달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5,000원이 돼요. 그러면 이 5,000원이라는 돈이 중국에서 어떤 의미냐면요. 대부분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매달 중국에서 가져가는 월급의 수준이에요. 예. 네. 월급의 수준이에요. 그 월급의 수준이 작지 않거든요. 너무 이렇게 이게 장애계 이게 아니고요. 괜찮네. 너 수입 괜찮은 사람이네.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애터미의 세일즈 마스터가 한 달에 만약에 상하반기 만약 다 진행을 한다면 얼마예요? 많은 돈이에요. 그러면 애터미 중국에서요. 우와. 너 고소득자예요. 예, 네, 고소득자예요. 그럼 우리 세미 세일즈 마스터를 진행한다고 해도요, 얼마예요? 5,000원이죠. 반으로 딱 잘랐을 때, 5,000원. 그러면 한 달 수입 5,000원도 작지 않은 수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사람한테 매력이 있어요, 없어요? 예. 네. 그러면 중국에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빨리빨리 애터미 보면 로얄 마스터가 한 3년이면 로얄 마스터가 되고요. 막 3년에 크라운 마스터가 되시는 분들 계시고요. 막 1년 안에, 예. 네. 스타마스터 진행이 되시고요. 그러면 중국은 왜 이렇게 빠를까 이거예요. 저는 첫 번째는 정말 사람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누구한테 가서 우리 애터미가 사업 진행하는 방법을 물어본다면 정말 이 그냥 꼼꼼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한테 가서 오늘 가서 얘기하고 내일 이 사람 얘기하고 모레 저 사람 얘기하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동시다발로 오늘 가서 100명 여기 가서 50명 여기 가서 10명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한테 빠르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제가요 정말 애터미 사업 열심히 했어요. 예. 네. 나 그래서 자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다. 근데 중국 가서 딱 들어보면요 제가 열심히 한 건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에요. 그분들은요 집에서 그냥 그 중국 대륙을 그냥 차 운전하고 집에서 나와가지고요 중국 전역을 운전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애터미를 전달을 하고 있어요. 나와서 그냥 여관방에서 자고 또 전달하고 또 도시 이동해가지고 또 전달하고 한 달 정도 집에 안 들어가는 것은요 그냥 자주 있는 일이에요. 심지어 우리 코로나가 그렇게 팍 터지고 했을 때도요 중국은 더 했죠? 어디 가나 격리죠? 정말 이 도시에 한 사람만 걸려도 그냥 격리를 해버려요. 그런데도요, 그냥 출발이에요. 집에서 나와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세 번 격리를 당했어요. 자기는 코로나 안 걸렸는데, 그냥 들어가면 이 도시에 그냥 격리를 당해요. 그러면 자기 집이겠어요? 남의 집에 있으면서 격리 당하고. 예.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애터미 사업의 방식, 방법, 뭐가 있느냐? 그냥 많이 해요. 그냥 나가서 얘기를 하고요. 하다 보면 내가 늘고요. 나 경험하고요. 그냥 다다다다 얘기하면요. 애터미는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전혀 없습니다. 나이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중국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다니다 보니까 3년 안에 로얄 마스터가 하고 크라운 마스터가 돼요. 네.
지금 중국의 크라운 리더스 클럽이 몇 명인지 아세요? 9명이에요. 크라운 리더스 클럽. 저보다도 두 배의 수입이 많으신 분이. 예. 그 다음 저랑 똑같은 그 로얄 마스터, 로얄 리더스 클럽이 145명. 그리고 뭐지? 리더스 몇 명인지 까먹었는데, 오토 판매사. 오토 판매사가 2,000명 이상이고요. 이건 작년 수치예요. 예. 네. 그러니까 정말 빠른 속도로 이터미가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중국 가면 일하는 것 같아요. 정말 솔직히 말해서. 하루 종일 정말 바빠서요. 화장실 가기가 바쁘고요. 밥 먹기가 바쁘고요. 그냥 계속 만나고 얘기하고 목이 그냥 쉴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속도 왜 안 빠르겠어요? 빠르죠. 네. 중국의 석세스 세미나가 1박 2일로 그동안 작년부터 8월부터 계속 지금 1박 2일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내용도 정말 알차고요. 1박 2일 숙소 다 자기 본인들이 다 해결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다 비행기를 타고 가서 참석을 해야 돼요. 왜 그럴까? 애터미가 정말 확신, 그러니까 애터미란 이 회사가 아까 여러분들 그 사업 설명 들으면서 그런 걸 느끼셨나요? 정말 세상에 이런 것이 있을까? 예. 네. 이렇게 좋은 제도와 이렇게 좋은 물건을 싸게 파는 이러한 플랫폼이 지금 이 땅에 뚝 떨어졌어. 우리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났어. 그러면 이것을 확 잡는 일이에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그걸 발견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석세스 세미나를 연태에요. 사람 있든지 없든지 가서 들어보세요. 통역기 다 돼요. 통역 정말 잘하거든요. 통역기 딱 들어보면요. 아, 중국이란 이 나라에서 애터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고, 심지어 우리보다 이해 수준이요. 우리보다 훨씬 더 깊게. 예, 네, 이해를 했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미쳐 날뛰면서 애터미를 사업을 하고 있구나. 이것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예, 네, 요것이 이제 후원수당에 똑같죠. 뭐가 다르냐. 그냥 영 뺀 거예요. 그냥. 영 뺀 거고요. 똑같고요. 네. 엔가가 변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라인을 못 그리게 해서요. 제가 이제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냥. 애터미가 26개국에 이제 나가 있기 때문에요. 중국을 통해서 다른 나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중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로 우리는 애터미를 널리 전달을 해야 된다. 이것으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없는 것도 똑같아요. 유지비도 없고, 유지비도 없고, 입회비도 없고, 그리고 무한 시장이다, 무한 누적이다, 이런 것들을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제 만들었던, 판매사 구조. 예, 판매사를 이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큰 동그라미 안에 작은 동그라미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죠? 예, 그 작은 동그라미들이 사업자이기도 하고, 예, 소비자이기도 하겠죠. 네. 자, 요거 똑같죠? 이거 뭘까요? 아우, 중국어 잘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요, 굳이 언어를 몰라도요, 그냥 막 이렇게 해도, 그냥 그림만 대충 봐도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다 알아요. 예. 네. 그래서, 못해도, 중국어를 못해도 가세요. 예. 네. 자, 직급 똑같습니다. 영업 경리부터 시작해서 여기 최고의 임페리얼까지. 지금 제 머릿속에는 막 중국어 계속 왔다 갔다 해가지고요. 이게 중국어로 하면 이제 쉬울 텐데 왔다 갔다 합니다. 예. 똑같죠? 프로모션 하는 거 똑같죠? 예, 똑같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회사 선택을 하실 때 기준이 네 가지. 하나는 경영자의 도덕성을 보자. 그리고 경영하는 능력을 보자. 그리고 정말 이 제품들이 좋고 싼 것인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 이것을 확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써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애터미 사업을 처음에 시작해가지고요. 정말 제대로 확신을 하고 나가서 정말 다다다 얘기해야 되겠다고 확신한 부분이요. 결국은 제품이더라고요. 내가 비전을 아무리 크게 봐도요. 제품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나가서 계속 내가 사기치는 느낌이에요. 뭔가 저 사람을 어떻게 꼬셔가지고 이 제품을 쓰게끔 할까 이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여기 속부터 양심이 있어가지고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애터미 처음에 이제 제품 집에서 2년 동안 썼을 때 6종 76,500원짜리를 썼어요. 쓰니까 6종을 썼는데 효과는 되게 좋았어요. 근데 4종을 갖다 붙이니까 효과가 배가 되더라고요. 피부가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같이 뭐
저 라인 아니더라도 같이 이제 사람들이 어, 이 제품이 이렇게 좋아. 이 제품 내가 써보니까 이렇게 좋아.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쓰니까요. 이 제품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품을 정말 효과를 보고 근데 제가 효과를 못 본 게 하나 있어요. 해모임. 너무 건강해가지고요. 해모임 먹었는데 별로 느낌이 없어요. 오히려 밤에 이제 해모임을 먹잖아요. 저는 막 누가? 예, 똑같은 분 있어요? 체질이 같은가 봐요. 말똥말똥해서 뭔가 하고 싶어요. 예, 막 공부하고 싶고, 막 의욕이 생기고, 막, 뭐, 막 책 보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드시면요. 잠을 또 그렇게 잔대요. 그렇게 피곤할 수가 없대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제가 해모임을 진짜 효과를 본 것이 우리 가족들이에요. 우리 가족들은 아마 한 달에 한 달에 한 8박씩씩 소모하는 것 같아요. 예, 아버님 폐암이셨고요. 어머니 갑상선 암이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암 환자분들이 폐암 말기이신 분이 1년 사신다고 했는데, 예, 현재 살아 계셔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항암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그 3주에 한 번씩 항암 받는 거 아시죠? 계속 지금 사실 어느 정도 되시냐면 핏줄이요. 검정색이에요. 예, 검정색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제, 근데요, 한 가지 병원에 가면요, 그 혈액 검사를 쫙 매번 하죠? 피도 얼마나 뽑았으면 피가 안 나올 정도로 피를 얼마나 뽑는지 몰라요. 그래, 아침에 이제 제가 모시고 서울, 분당 서울대 병원에 가요. 아침 일찍이 가면요, 피를 먼저 뽑아.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그걸 딱 보고 항암 치료를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줄 아세요? 혈액 검사가요, 100점이에요. 항상 100점이에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는 계속 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당뇨 뭐 이것도 정상이고 또 뭐 또 다. 그러니까 면역이 정상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면역이 계속 정상이야. 의사도 의아해 하세요. 예. 네. 계속 집에 가서 뭐 준비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준비 안 하고 계속 정말 살아. 그러니까 그분의 입장에서 계속 살아가 오시는 거예요. 컨디션 뭐 이렇게 보면 또 괜찮고. 그러니까 또 계속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제가 보면 그러니까 우리 남편까지도 인정하는 것이 해모임이에요. 해모임 없으면 정말 안 된다. 우리 아버지 진짜 해모임 없으면 여기까지 못 사셨다. 네. 그렇게 해모임 확신을 받으니까 주변에 나가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항암치료 받는 사람한테 그냥 얘기하고 싶고요. 누구한테는 그냥 얘기하고 싶고 피부 칙칙하신 분들을 만나면 얘기하고 싶고 중국 가서도 피부 칙칙하신 분들을 만나면요. 그냥 아무 얘기도 않고 앉혀놓고 그냥 네, 사종. 막 뺏겨. 그러면 하고 나면 피부가 확 변해요. 그 중국 사람들 또 뭐가 다른지 아세요? 나는 한국에서 한 번도 그런 적 못 봤어요. 내 피부 좋아졌잖아요. 그러면 바로 전화해요. 전화해가지고 사람들 막 불러와요. 전화로 다 불러와. 네, 바로 초대가 돼요. 네. 우리 한국에 그런 적 없죠? 예, 다 와요. 오면 막 4명, 5명씩 막 앉아가지고 피부 체험 나오고 회원가입 내부터 시켜달라 그러고 막, 예, 빨리 위에 가입시키려고. 가입하고, 예, 막 그래요. 네. 이정혜 본부장님 요즘 갔다 오셨는데 그러시죠? 그냥 닫아놔요, 그냥. 그러니까 성향상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정말 수입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게 뭐냐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어떤 지역에 곧 이제 퇴직하신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애터미를 이제 알아버린 거예요. 알아버려가지고 퇴직했잖아요. 이제 그 공공기관 뭐 이런 데서 이제 일을 하시다가 50몇 세에 퇴직하죠 우리? 55세. 여자분들이 55세에 퇴직이에요. 그러니까 54세쯤에 애터미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내 퇴직하면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요. 막 딸들 가입하고 자기 막 가입해가지고 기다리는 거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딱 자기가 퇴직하면 이제 애터미를 막 시작할 기세로 하는 그 무리들이 계세요. 예. 네.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도요 막 예, 제품 전달하고 항상 모여서 같이 식사하면서 그다음에 석세스 세미나 참석하면서 네. 근데 석세스 세미나 참석하면 절대 사진을 올리지 말라. 우리 단위에서 보면 큰일 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무리들이 또 계신 거예요. 그러면 속도가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PPT 만들었는데 중요한 거. 자, 중국에는 정말 다른 부분이 많지만 중국이란 이 중국 우리
중국 지사에서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애터미의 제품 속도 런칭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지금 한 180까지 정도가 되는데 올해 2024년도에 건강기능 건기식 부분에서 한 40까지를 더 올린다고 했고요. 앱솔루트 화장품이 중국에서 원래 직구 해외 직구 제품으로 되어 있어요. 네, 해외 직구 제품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아마 일반 무역 제품으로 옮긴다. 네. 일반 무역으로 옮기게 되면요, 중국 사람들이 사는 데 있어서 되게 편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우리 애터미가 정말 제대로 되게 법적으로 중국에 부합되는 그러한 형식도로 지금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라 경소상의 방식으로 전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중국 지사에서도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요. 작은 가전 제품들도 중국 계속 런칭이 되면서 이제 올해 다 해야 할 부분들이에요. 네. 제가 보면요, 중국 가면 여러분들이 비전을 더 보실 것 같아. 그래서 정말 그 중국 오늘도 우리 파트너사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중국 가는 비용은요 상당히 저렴해요. 연태 가는데 비행기 값이 어떻게 한 10몇만 원, 20만 원 왕복이에요. 연태 가시는데 이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장춘도 요즘 안 비싸고요. 상해도 요즘 안 비싸요. 예. 네, 그냥 비행기 딱 티켓 딱 끊고 그냥 가보세요. 일단은 가보세요. 예. 네, 그리고 한국하고 중국하고 정말 이렇게 가까운 나라가 되어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나 중국 사람 한 명도 모른다 한 사람 손 좀 들어봐 주실래요? 어머 진짜 있네요. 이경민 사장님 어떻게 외모가 저를 알잖아요. 아니 중국 사람 진짜 한 명도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아니 어딜 가나 아니면 정 모르시면 식당에 가서도 좀 알아보세요. 안 그래요? 식사하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 사람 한 분하고라도요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특히 이제 한국어 가능하신 분들, 그럼 한국어 가능한 사람처럼 찾으려면 어디서 찾아야 돼요? 한국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한국에 오신 분들하고요 연결을 한번 해보세요. 중국 다 연결이 돼요. 네. 비행기 티켓 사면 가요. 네. 다 가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한국도 충분히 시장이 큽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PPT가 완성이 안 돼가지고 제가 약간 지금 당황했는데 네.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애터미의 이 비전은 정말 오신 분들은 요즘에 그런 얘기도 참 많이 하잖아요. 적당히 원하면 핑계를 찾고요. 네. 간절히 원하면요 방법을 찾아요. 저는 애터미가 정말 하나도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내가 스스로 그냥 한계를 둬서 아 요거는 어렵겠다, 이 사람은 이렇겠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서 어려운 거지 실제로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냥 그것을요 딱 그냥 깨우치고 그냥 나와서 적당히 원하면요 계속 핑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자리에도 시스템의 자리에도 만약에 내가 적당히 원하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라고 해서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직장이고 이것도 일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신 분들은 애터미에서 성공했어요. 성공했어요. 강제 조항이 없는 애터미예요. 근데 제 스스로가 강제 조항을 만들었어요. 애터미가 그 누구도 등수를 따지지 않아요. 그런데 제 스스로가 애터미에서 600등 안에 들어가겠다고 제가 제 스스로 목표를 찾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기 온 거거든요. 정말 내가 적당히 원하지 마시고요.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애터미를 1위에다 두고 애터미를 그냥 사용하는 도구로 활용을 하셔서 애터미에서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